할렐루야,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들 싼 티켓들을 사셨나 봐요. 여기 로얄석들은 다 비어 있네요. 티켓값이 많이 비쌌나 보죠. 좋은 자리로 좀 오시면 좋을 텐데. 앞으로 오실 수, 저 로얄석에 앉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니까 앞으로 좀 오세요. 뒤에 계신 분들은 특별히 내가 급한 일이 없다 하시는 분들 앞으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요즘은 정말로 날씨가 너무너무 더워서 한여름 밤이라는 말이 그 말 자체만으로도 너무 시원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밤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은혜 나누면서 귀한 이 찬양과 감사와 그리고 간증을 통해서 함께 영광 돌리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기 전에 한 가지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전화기가 아직도 그냥 켜있다 하시는 분들은 진동으로 좀 바꿔주세요. 예. 전화기를 진동으로 좀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꼭 중간중간에 솔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예. 자,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한마음 다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할렐루야. 변함없이 신실하신 주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의 삶의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감사와 찬양 콘서트에 필그림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감사와 은혜의 집회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채워주시는 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콘서트를 통해 각 순서 순서마다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찬양을 통하여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신앙 간증을 통하여서는 주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는 시간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각가지의 환경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힘든 시간이 많이 있었지만 오늘 이 감사와 찬양 콘서트에 통해 그동안의 스트레스와 피로를 다 날려버리고 새로운 힘을 얻어 새 마음, 새 열심으로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복되고 즐거운 자리에 있기까지 마음을 쏟으며 헌신하며 준비한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저들의 수고를 이루어 주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어 독수리같이 힘찬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7월 24일 금년 들어서 최고로 더운 날, 한여름밤, 한여름밤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한여름 저녁에 감사와 찬양 콘서트에 함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처음에는 한국말 두 번 이제 인사할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영어로 인사할 텐데 첫 번째는 참 잘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곧바로 영어로 God bless you. 우리 네 명 이상씩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God bless you. 참 잘 오셨습니다. God bless you. 우리 은진기 집사님이 보면대를 갖고 내려가시면 안 됐는데 갖고 내려가셨어요. 저는 필요 없지만 다음 순서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한여름밤에 감사와 찬양 콘서트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번에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Grace of God. 그래서 오늘 앞에서 찬양하시는 분들, 연주하시는 분들, 선곡하실 때도 다 하나님의 은혜에 관련된 찬양을 이렇게 선곡하셨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감사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충만히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앞에서 찬양을 이렇게 준비하신 분들, 우리 어떤 팀은 5주 동안 이렇게 준비한 분도 있어요. 들으시면서 에게 5주 한 개 적어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오늘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이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때에 그게 간접적으로 이제 저희들에게도 이렇게 흘러 넘치고 정말 우리도 같이 맞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흘러 넘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오늘 정말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그 은혜 가운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 잘 섬기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콘서트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미 시작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찬양 올려드리기 전에 두 가지 말씀을 먼저 성도님들에게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 제가 오늘 주일 예배 때 이미 나누었지만 우리 하준이가 원래는 골수 이식을 위한 입원을 병원에 입원을 원래 이번 주 화요일 날 할 예정이었는데 스케줄이 일주일 앞당겨져서 지난주 화요일 날 이미 입원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김선영 집사님도 지금 하주님과 함께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 같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순서를 보면 김선영 집사님이 간증하는 순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김선영 집사님 병원 가시기 전에 교회에서 먼저 간증을 다 녹화하고 그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따가 김선영 집사님의 간증 순서는 영상으로 그렇게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미리 양해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부탁의 말씀인데 앞에서 찬양케 부르시고 연주할 때에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그냥 이렇게 어떻게 잘 하나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보시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고 어리언스가 아니라 액티브 월시퍼로 가사 하나 하나를 의미하시면서. 그래서 같이 마음으로 같이 따라 부르고 여기서 또 멋지게 부르는데 또 너 같이 큰 소리로 부르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옆에서 이렇게 앞에서 부르실 때에 이렇게 다 자막이 뜰 거거든요. 하나씩 하나씩 생각하시면서 아멘 아멘 속으로 아멘 하면서 예배자의 태도로 그렇게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통해 큰 영광 받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하늘에 정말 큰 은혜를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준비한 영상 보고 나서 그 다음에 곧 이어서 우리 또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찬양 콘서트 첫 순서를 열어주실 분을 소개합니다. 필그림 교회의 부목사로 계신 조요연 목사님과 권혜연 사모님이 이중창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는 찬양을 들려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을
시간에는 조은별 자매님께서 플루스로 찬송가 내 진정 사모하늘을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시간에는 칠전도에 속해 계신 박민정 집사님의 간증이 있겠습니다. 집사님의 간증을 통해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저는 박민정입니다. 제가 만난 주님을 이런 간증을 통하여 나누는 은혜를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만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저는 9살 때쯤 할머니와 함께 교회라는 곳에 처음 다니게 되었어요. 다른 가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었고 무교였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불교 신자였는데 미국 고모네에 몇 달 살고 오시더니 갑자기 할머니께서 그 많던 불교 테이프과 책을 다 갖다 버리시고 갑자기 교회를 다니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할머니를 따라 교회를 다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할머니는 몸이 아프셨는데도 먼 길 걸어서 혼자 매일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주일 예배, 모든 예배를 다 섬기시며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었습니다. 그 믿음이 할머니가 저에게 주신 유산인 것 같습니다. 저는 내 사정 따라 주일을 지키지 않기도 하는 그런 기독교인으로 대학교 때까지 살다가 취업을 하면서부터 20년 가까이 교회와 하나님을 떠나서 무교인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반기독교적인 마음도 생기고 법률스님, 증문즉설 말씀이 좋고 한적한 절이 좋고 절밥이 최고지 하며 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혼을 하고 미국에 살면서 아이가 생기니 막연히 교회를 다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던 중 우연히 놀이터에서 이진 집사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제가 원래 잘 그러지 않는데 먼저 전화번호를 물어서 번호 교환도 하고 교제하면서 만나다 보니 전도를 받게 되어 필그림교회 2019년 부활절날 처음 오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주중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고 있던 중 유은희 집사님의 권유로 27 제자반을 시작했는데 제 마음은 아 하기 싫어 시작도 안 했는데 하기 싫어 아시죠 이 마음? 인도자인 유은희 집사님의 기도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시작하게 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도 암기하며 잊고 살았던 예수님을 다시 알아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책 한 권이 끝나고 2권이 들어갈 때 또 격하게 하기 싫은 고비를 또 만났지만 이칠 인도자인 우리 유은인 집사님, 우리 제자반원분들 송지사님, 윤집사님 기도로 계속 제자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점점 스며드셨는지 예수님이 좋아졌어요. 너무 좋아졌어요. 예배 시간에 어느 순간부터 목사님이 제가 이럴까봐 이거 안 할라 말씀만 시작하시면 눈물이 줄줄 네. 네 목사님이 말씀만 시작하시면 눈물이 줄줄 그게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예배에 늦어서 이렇게 찬양팀의 찬양을 듣지 못했었어요. 맨날 지각을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이들 잘 때 드라마 보는 게 인생의 낙이었고 힐링타임이었습니다. 넷플릭스 16화 드라마 정도는 3일 아래 다 끝나는 정도였고 드라마 보는 사이트만 넷플릭스, 비키, 온디맨드 다들 아시죠? 네, 4개 정도 돌려보았습니다. 그러던 저에게 인생이 180도 달라지는 계기를 만나게 됩니다. 어느 월요일 이날은 이진 집사님이 여느 때처럼 집에 놀러오라고 해서 가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자는데 갑자기 가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아서 잠을 깼는데 마음에 고후 57 글자가 보이는 것처럼 내 마음에 내려앉았습니다. 일어나면서 고후 57 뭐야 하면서 일어나서 여느 날처럼 주방으로 가서 할 일을 했죠. 제 뒤통수에 뒤 냉장고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붙어 있어도 그냥 하얀 건 종이고 깜깜한 건 글씨였나 봅니다.
그리고 이지은 지삼년에 갔죠. 네, 저 배불리 잘 먹여놓고 놀다가 갑자기 기도를 하자고 하더군요. 좀 갑작스러웠지만 네, 뭐 그러 좀 하며 참 간만에 어색한 기도를 하는데 그날 그 집에서 기도를 같이 하면서 하나님이 절 너무 생각보다 빨리 인격적으로 만나주셨어요. 그때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이 깨달아졌고 둘이 얼싸안고 엉엉 울며 기쁨을 나눴고 그날 집에 오면서 푸른 하늘이 나무가 길가의 잡초 작은 돌멩이 주님이 창조하신 것들이 주님을 찬양하는구나. 이 하늘은 주님의 영으로 다 덮여 있구나 깨달아졌습니다. 그 아침에 나에게 주신 말씀 이틀 제자할 때 암기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주 금요일에 이틀 제자반 제가 인도하는 차례였는데 주제가 그리스도의 영접이었고 이진 지사님도 따로 제자반을 하는데 그 주제는 제자 양육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상황을 다 세팅해 놓으시고 세심하게 타이밍 맞게 맞춰 일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또 이진 지사님이 제가 하나님 만나서 저와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는 시간을 갖게 해달라고 저랑 처음 만났을 때부터 거진 2년 동안이나 중보 기도를 하게 된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중보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 제가 직접 경험하면서 또 주님이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크게 달라진 점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주님 만날 그날 이후로 드라마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할렐루야죠? 네, 드라마 포함 세상적인 프로그램, 음악 모두 보기 싫어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것만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인스타그램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서 끊었습니다. 또 하나는 성령님이 새벽 예배를 사랑하게 만드셨습니다. 새벽 예배에 새벽에 일어난다? 이전에 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여러 가지 볼 것이 넘쳐났기 때문에 드라마보다 깊은 새벽에 잠드는 삶을 즐기던 저였고 아침잠이 많은 올빼미형 인간이 저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에너지 넘치는 3살, 5살 아들 둘이 있는데 이들과 하루하루를 보내면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럼 다행이다. 내 예배 가서 예수님 만날 수 있어서 매 예배가 있어 다행이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제 지친 몸과 영혼을 하나님 안에서 특히 예배당에서 치유받고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제 시간을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만나고서 제 하루를 예배, 찬양, 기도와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또 회개할수록 주님과 더 깊이 만나는 귀한 시간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중 이진 집사님이 이사를 가게 된다는 소식을 접한 후로는 섭섭함, 슬픔, 눈물, 인간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이사 갔던 당일 월요일 슬픔은 모두 사라지고 주님이 나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내 보는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하여주셨다고 기쁨이 넘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사가는 그날부터 광대가 승천하고 하하하 소리내서 웃기도 하니 제 아들이 엄마 계속 왜 웃어?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맨날 화가 많던 엄마가 너무 웃으니 약간 무서워했던 것 같습니다. 또 인간적인 슬픔이 또 올라오려고 하면 다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그렇게 며칠을 기쁘게 보내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주님을 찾지도 않았는데 어쩜 필요할 때만 찾던 이기적인 저를 죄인 될 때 주님이 절 친히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해주셨습니다. 주님, 저는 20대부터 20년 가까이 주님 떠나서 세상 속에서 주님 잊고 살았는데 예수님 날 보면서 얼마나 속상하고 많은 눈물을 흘리셨을까? 너무 죄송해서 이제 예수님 눈물 안 흘리게 해드릴게요.
예수님 기쁘게 드리는 착한 딸 될게요. 다짐하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기도하고 말씀 읽게 하십니다. 애굽이 뭔가요? 애굽이 이집트인지도 몰랐던 성경 무식자였던 저는 올해 초 전교인 성경 읽기 할 때 인생 처음 성경 1독을 해봤습니다. 올해는 구약 2독, 시편과 신약은 3독의 목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가슴에 확 박혔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 있을 때 낙심하게 됩니다. 주님이 빠져 있으면요. 하지만 주님이 계시면 소망이 되고 기쁨이 가득 찹니다. 주님은 저에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새 소망을 잃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어찌나 사랑이 많으신지 제가 만난 주님은 정말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주님 말씀 따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바로 믿지 않는 엄마, 아빠, 동생, 친척, 친구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것, 하나님 나라 확장 위해 기도에 힘쓰는 것, 순종하며 계속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 잘할게요.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는 이은희 집사님의 솔로 행복이라는 찬양을 듣겠습니다.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김정신 사모님의 오르간 연주 복의 근원 강림하사를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쯤에서는 제7전도회가 준비하는 합창 영원히 찬양 드리세를 듣겠습니다. 영원히 찬양 드리세 영원히 우리 모두 하나 되어 모든 영광 찬양을 주님께 영원히 영원히 한여름밤의 감사와 찬양 콘서트 이 귀한 자리에 간증으로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족하지만 큰아들 하준이를 통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희 하준이는 재생불량성이라는 혈액질환의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병은 골수 안에서 모든 세포의 모체가 되는 줄기세포를 만들지 못해
혈액세포가 줄어들면서 생기는 병입니다. 그래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감소하는 병입니다. 이 병을 발견한 것은 하준이가 4살쯤 종아리에 군데군데 멍이 있어서 병원에 가서 피 검사한 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하준이는 약물치료에 들어갔고 가슴에는 혈관을 연결하는 호스를 통해 피를 검사하고 수혈을 받게 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이 라인을 통해 염증이 생겨 열이 나면 병원에 입원을 해야 했습니다. 스테로이드와 사이클론 스포린이라는 약을 먹었는데 이 약의 부작용은 얼굴이 붓고 얼굴에 털이 나게 하여서 어린 하준이에게는 많은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피 수치가 낮아서 의사 선생님은 하준이에게 학교를 다니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극적으로 하준이의 수치를 올려주셔서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런 일은 기적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준이는 킨더가든 들어갈 정확한 시기에 학교에 다니게 되었고 학교에 다니는 동안 정상적인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11학년 말쯤에 하준이는 가슴이 뛰고 머리가 아프고 쉽게 피곤하게 느껴서 병원에 찾아가 피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시 피 수치가 낮아져서 12학년 때부터 치료에 들어가 지금까지 3년 동안 약을 먹고 매달 수혈을 받고 정기검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약물이 하준이에겐 수치를 올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은 하준이에게 골수이식을 권하였고 우리는 골수이식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골수이식은 완치할 수 있는 찬스를 주지만 그만큼 하준이에게는 생명의 위협을 주는 수술이라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준이에게는 어려움을 감당할 만큼 완치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이어서 그것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엄마로서 저는 하준이의 모습이 안타까워 좌절과 낙심이 올 때마다 더욱 하나님 앞에 아픔을 아뢰고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11학년인 하준이에게 다시 이 병이 다시 찾아왔을 때 오 주님 왜 하준이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하나님께 여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준이의 학창시절을 잘 다닐 수 있게 건강을 붙잡아 주셨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준이의 학창시절에도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셨다는 생각을 하니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는 시기적으로 지금이 하준이의 치료가 가장 적합한 시기임을 알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기는 하늘이가 형에게 골수를 기증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하였고 팬데믹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의료 비용을 혜택을 받을 수 있었고 카이저와 존스홉킨스의 최고의 의료진을 만나서 수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모든 상황이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놀랐고 감사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앞으로의 하준이의 골수이식 치료 과정 3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실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하준이를 통해서 저희 가족은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고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찬양합니다. 하준이의 병이 저희 가정에는 어려움이지만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만나가고 저희 가족을 향한 계획이고 또 은혜입니다. 하준이를 통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어린 하준이가 아플 때 이를 위해 새벽마다 하준이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기도해 주신 손영식 목사님과 그 당시 우리 목자이신 김성우
홍원자 권사님, 또 샬롬 목장 목원들,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른이 된 하준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오중성 목사님께, 그리고 또 사역자분들, 그리고 하늘소망 목자이신 김은권 집사님, 홍원숙 집사님과 목원분들, 오 전도회 분들, 그리고 권사님,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준이의 엄마처럼 열심히 도움을 주시는 홍원숙 집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픈 하준이 곁에 있어주는 하준이 친구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형에게 자신의 골수를 나누어주는 하늘이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후원하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의 사랑 덕분에 저희 가족은 평안하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 3개월 볼티모어 존스홉킨스의 생활에 어려움도 있겠지만 기대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희 가족의 삶을 이끌어 가실지 기대합니다. 그리고 하준이의 치료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 더욱 많이 읽고 하준이와 좋은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더욱 중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3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싶을 것 같아요.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 사랑합니다. 다음 순서는 콘서트 마지막 팀입니다. 8명으로 구성된 남성 중창팀의 찬양 은혜를 듣겠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요소.
이제는 좀 이쪽에 좀 라이트 좀 주무실 것 같아요. 저는 노래하러 나온 게 아닙니다. 많은 은혜 받으셨죠? 아, 너무 많이 눈물이 나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본 말씀 고린도후서 4장 6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뭐 읽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에 틀 텐데 고린도후서 4장 6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주일 예배 때 첫 찬양으로 함께 부르며 같이 배웠던 찬양이 충만이라는 찬양이에요. 형님들은 충만하면 무엇이 생각이 나시죠? 저는 충만치킨이 생각이 나는데 강강석 집사님 영향입니다. 제가 이 찬양을 지난번 6월 달에 있었던 남침례 교단 한인 총회에 참석해서 그때 처음 들었는데 이 찬양을 작사 작곡한 그 송경민 목사님이 직접 불렀는데 처음 듣는데 눈물이 멍 났어요. 그 후로 요즘에 제가 제일 많이 부르면서 은혜 받는 찬양이 되었는데 이 찬양이 정말 희한하게 부를 때마다 제 눈물이 적셔져요. 희한해요. 가사가 이래요. 오늘 많이 불렀지만 다시 한번 가사를 읽어주고 싶어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2절이에요.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아멘. 이 가사가 참 은혜스러운데 하나님 말씀을 토대로 쓴 가사이죠. 그런데 요즘에 우리 사랑하는 필그림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예수님으로 얼마나 충만하신지요? 우리 삶이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면 사람들이 우리를 별로 알아주지 않아도 예수님으로 인해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이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면 물질이 많지 않아도 예수님으로 인해 내 삶에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 삶이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면 고난 중에서도 잘 견뎌낼 수 있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이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요. 우리 삶이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면 화려한 세상도 부럽지 않고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게 됩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셔서 왕으로 내 삶을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영어로 We have this treasure in the jars of clay. 바울이 여기서 자기 자신을
자신이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보배, 이 treasure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 바로 예수님이죠. 바로 예수님이 자기 삶의 보배라고, treasure라고, 보화라고 그렇게 여기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보배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요한 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보배로 계시는 이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집중하면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얼마나 부요한 자들인가를 깨닫게 될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우리 전체 이 7절을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같이 한번 우리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질그릇과 같은 존재로 여기고 있죠. 질그릇은 뭔가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인데 이것은 그 재료가 금이나 뭐 은이 아니고 진흙이기 때문에 별로 가치가 없고 보잘것 없는 그릇이에요. 또한 이 질그릇은 약간만 충격을 가해도 쉽게 깨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그릇이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자기 자신을 질그릇과 같이 이렇게 보잘것 없고 연약한 존재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그런가? 그는 자신이 연약한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질그릇이 자신의 질그릇 때문에 집중하지 않고 자신의 그 연약한 질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물, 그 보배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나는 비록 질그릇같이 보잘것없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나는 참 소중하고 부요한 사람이다. 이게 지금 바울의 고백인 겁니다. 그러면서 능력이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자신에게는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한대요. 그러면서 바울은 그 예수님으로 인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우리의 삶이 소중하고 부요한 이유는 우리가 소유한 재산이나 물질이 많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지식이나 학벌 때문도 아니에요. 우리가 얻은 지위나 명예 때문도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소중하고 부요한 이유는 우리 안에 보배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부요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또 사도 바울이 같은 고린도 후서 6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 10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라. 아멘.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너무나 멋져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너무 멋진 고백 아닌가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래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보배로 계심을 믿고 확신하며 그 예수님으로 충만해질 때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분명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이미 보배로 우리 안에 계신데 많은 사람들이 그 보배 되시는 예수님은 별로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그 예수님을 삶 가운데 누리지 못하면서 자꾸 자신의 그릇의 재질만을 보면서 아, 내 그릇은 질그릇밖에 되지 않는데 하면서 속상해한다는 거예요. 그 질그릇 안에 보아로 계신 예수님이 계신데 그 질그릇만 보면서 속상해한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사랑하는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이 그릇의 재질을 바꾸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들이지 말고 이미 우리 안에 보배로 계신 그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고 그 예수님을 삶에 누리는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믿으십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 때 충을 아주 길게 충을 하시겠어요. 이렇게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레디 고! 아멘. 정말이에요. 정말. 모든 것을 갖고 있어도 예수님이 없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고요.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예수님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충분한 거예요. 우찌무라 간조는 20세기 초기에 일본의 영적 지도자로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친 분이십니다. 그는 어릴 때 병을 심하게 앓았어요. 폐결핵도 앓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어요. 그런데 그가 이런 시를 자신의 삶의 고백시로 썼습니다. 아까 같이 읽었던 그 충만이라는 찬양의 가사하고 많이 비슷한데 제가 한번 읽을게요.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나의 가난함도 슬프지 않고 남의 부유함도 부럽지 않다네.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오직 감사한 마음이 넘칠 따름이라.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몸의 환난도 괴롭지 않고 그 행복도 사모하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오직 평강과 만족만 있을 따름이라.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일의 실패에 실망하지 않고 그 성공에 기뻐하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영원한 승자이기 때문이라. 아멘.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삶의 보배, 트레저, 보화 되시는 예수님으로 삶이 충만해지기를 바라고 그로 인해 영적으로 부유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시며 고난 중에서도 잘 인내하시고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나는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승리자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며 이 세상을 승리하며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 우리 그동안 앉아서 그래도 찬양했는데 이 찬양은 같이 일어나서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우리 이 충만이라는 찬양 같이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정말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같이 한번 우리 이 찬양 부르시고 그 다음에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양팀 많으니까 너무 좋죠. 근데 딱 걸렸어 이제. 딴 데 못 가 이제.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를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에게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해요. 저도 너무나 오늘 큰 은혜를 받았어요. 목사인데 부끄러웠어요. 정말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싶은데 그렇지 않은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미안했어요. 설교는 이렇게 하지만 나는 정말 얼마나 예수님으로 충만한가. 곧 각 예수님 믿은 자매는 저렇게 정말 주님 뜨겁게 사랑하는데 부끄러웠어요.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기도 안 해도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도 더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해요. 내 안에 여러 가지 많은 게 나를 잡고 있어서 다른 것으로 지금 내 안에 자리 잡기 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충만해지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는데 주님 더욱더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예수님 사랑하고 더욱더 예수님 경외하고 더욱더 하나님 말씀 읽고 더욱더 기도하며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서 그래서 그 충만하신 그 모습으로 이 세상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얼마나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소중하고 부요한 자인가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결단하며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 가지 더 같이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주일 예배 때도 성도님들에게 기도 요청했는데 하준이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해요.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골수 이식 받기 전 지금 계속해서 키모테라피를 받고 있는데 쉽지가 않아요. 잘 견딜 수 있도록 건강한 몸으로 그렇게 몸이 준비되게 해달라고 골수 이식 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골수 이식 그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우리 하늘이의 골수가 하준이 몸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때 그 골수가 하준이 몸에 잘 매치돼서 잘 워킹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렇게 골수가 이식된 후에도 이제 3, 4개월 동안 계속해서 그게 잘 몸에 자리 잡아야 돼요. 워킹 해야 돼요. 잘. 그래서 3, 4개월 동안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계속해서 앞으로도 그 이식된 골수가 우리 하준이 몸에서 잘 그렇게 워킹하며 다시 강건함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 가정 앞으로 3, 4개월 동안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 충만케 태워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하준이를 또 우리 하늘이를 위해 우리 조용 집사님과 우리 김선영 집사님을 위해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님 지금 아버님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또 한여름 자칫 우리가 나태해질 수 있고 또 해이해질 수 있는데, 하나님 이번에 한여름밤에 감사와 찬양 콘서트를 우리 교회에서 갖게 하시고, 찬양을 통해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또 귀한 간증을 통해 큰 도전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루하루 살지만 정말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져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에 너무나 연약해서 속상할 때 많이 있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에 마치 질그릇 같아서 안타깝게 느껴질 때 있지만, 너무나 쉽게 깨질 수 있는 그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질그릇 안에, 우리 안에 보화로, 보배로, 트레저로 담겨 계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충만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충만해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예수님 안에서 완전합니다, 부요합니다, 영적으로 풍성함을 누리며 이 세상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풍파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넘어져도 예수님 바라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하준이를 다시 한번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주 목요일에 골수 이식 수술을 받는데, 그 전에 우리 하준이의 몸이 잘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번 목요일날 골수 이식 받을 때에 하늘의 골수가 우리 하준이 몸에 들어갈 때에 잘 받아들여지고 잘 워킹할 수 있도록 성공적인 수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계속 그 후에도 우리 그 골수가 우리 하준이 몸속에서 잘 그렇게 활동하여서 하나님 아무런 문제없이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이제 정말 건강하게 아무런 문제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하준이를 축복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영욱 집사님, 우리 김선영 집사님, 또 우리 하준이 하늘 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주여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지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바라보며 이 모든 일들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이 콘서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여,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필그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케 역사하심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더욱더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머리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친교실에서 친교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